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제가 작년 봄학기 때 보아앤의 다세대 가족치료 전공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저뿐 아니라 수업 같이 들었던 선생님들도 수업의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가르침을 제 공부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복습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와 수업 자료 외에 추천해주셨던 책도 있어요. 쉽게 읽는 보아앤 가족치료라는 책인데요. 혼자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때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보완해주는 그런 훌륭한 책인데요. 이 책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통 시험용으로 보앤 공부하면 딱 떠올려야 하는 대표 개념들이 있잖아요. 핵가족 정서체계, 만성불안, 자아분화, 개별성과 연합성, 가계도, 삼각화와 탈삼각화, 가족투사과정, 세대전수, 사회적 정서과정 등알 듯하면서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 그런 키워드 개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념들을 세세한 암기용 설명이 아닌 이해를 위한 방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일단 보앤의 세계에 들어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단선적인 인과론적 사고를 지워버리고 체계론적 관점을 탑재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자, A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런 직선적인 인과론적 사고에 매우 익숙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밖으로 나돌게 되고 더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은 남편이 밖으로 나돌고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니까 제가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부 갈등의 원인 누가 제공한 걸까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의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인과론적 답을 유도하는 잘못된 질문이죠. 체계론적 관점을 탑재한 상담자에게 중요한 건 누가 원인을 제공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더 많이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내가 호소하는 그 각자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고리를 이뤄서 돌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계속 악순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상태를 순환적 인과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순환적 인과론은 체계론적 관점의 아주 중요한 시각들 중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관계 중독, 동반 의존, 공동 의존, 뭐다 같은 말인데요. 이런 관계 양상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맞물린 채로 악순환을 계속 돌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예요. 상호 의존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악순환 고리에 대한 공동 책임이 둘 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부부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체계론적 관점으로 가족을 본다라는 건 뭘까? 가족 중에 문제를 드러내는 한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자녀라고 해봅시다. 수많은 금쪽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쪽이의 이 개인 내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거나 혹은 뭐 누구 때문에, 뭐 엄마의 정서적 방임 때문에 금쪽이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이런 단선적 인과론적 시각보다는 금쪽이가 속한 이 가족 체계 전체의 문제구나. 즉, 이 가족 전체의 문제를 이 금쪽이가 대표해서 증상으로 문제로 드러낸 거구나. 라는 시각을 전제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여기까지는 일반 체계 이론에 근거한 그런 관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보헤는 여기에 살짝 구별되는 특별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모비를 한번 보세요. 한 명만 단독으로 결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흔들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헤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그 윗세대와 더 윗세대까지도 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쪽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녀가 속한 엄마 아빠가 포함된 핵가족뿐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봤을 때 확대가족인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도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 아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세대에서 세대를 타고 뭐가 흘러가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바로 보엔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인 정서예요. 그 중에서도 역기능을 일으키는 핵심 기저의 정서를 불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엔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만성 불안. 이 정서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고 현재 핵가족 내에서도 교류되고 있는 거죠. 좋은 정서가 전수되고 교류되면 가족이 기능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불안이 전수되고 교류되면 역기능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모든 정서 과정 자체를 바로 정서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요. 정서 체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정서 과정, 정서 시스템, 정서 네트워크, 정서의 장, 예, 그러니까 정서 필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서가 과정 중에 있다는 말은 정서가 결론이 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연속선 상에 계속 존재하며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엔 이론에서의 정서는 유전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흘러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어져 있고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마치 융의 집단 무의식이 흘러가는 그런 메커니즘처럼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물려받은 기본적인 정서 수준이 다 있고 또 우리 윗세대들의 정서 수준이 어떠했냐에 따라 우리 각 개인의 기본 정서 수준도 그 기본 정서의 수준의 차이도 다 다르겠습니다. 이 타고난 기본 정서 수준이 보엔용으로 개인의 자아 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확히는 기본 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분화라는 게 뭐냐면은 생물학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증식 뿐 아니라 세포들끼리도 새롭게 이렇게 조직되어 가면서 점점 기능과 그 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특화된 세포의 형태가 되어 가잖아요. 이것을 분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엔도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이기 때문에 인간도 감정과 사고를 잘 조절하면서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학습하면 정서적으로 더 분화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행이죠? 물려받은 정서 수준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절망적인데 보엔은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기본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봤어요. 물론 이렇게 도약 수준으로 높아질 수는 없다고 봤지만요. 보엔이 초기에 이렇게 분화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서가 우리에게 작동되는 정서적 프로그래밍에 관여하는 뇌의 기능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수준을 넘어서 유전자 연구 결과 같은 이런 보엔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최신 과학적 증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요. 보엔은 정서적 프로그래밍에 관여하는 세 가지의 뇌의 기능이 있고 각 부위들을 정서체계, 감정체계, 지적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어라? 정서랑 감정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보엔의 이론 안에서는 정서체계와 감정체계의 어떤 위치나 역할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서체계는 진화 초기에 발달한 중뇌에서 관장하는데요. 본능이나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기능을 해요. 생존을 담당하는 부위를 포함한다는 거죠. 생존과 관련된 부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하고 행동으로 튀어나오자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장 오래된 부위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일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의식처럼 있는데 느낄 수는 없는. 하지만 감정체계나 지적체계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감정의 이런 표출이나
이런 액팅 아웃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아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 우리가 느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네, 분하다, 짜증난다 등등. 더 정확하게는 불안 정서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건드려졌을 때 대표적으로 분노 같은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지적 체계는 이렇게 건드려진 정서에 의해 표현되어진 감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서 의식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적 체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영역이잖아요. 인식뿐 아니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위라서 충동, 이런 자동 반응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마치 정서가 가장 안쪽에 있고 그 위에 감정이 있고 그 위에 지적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말을 한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뇌과학이 발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1층, 2층, 3층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는 단계는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만 설명을 위해 마치 층이 있는 듯 감정 체계는 이렇게 정서 체계와 지적 체계의 중간에서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무슨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분화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잠깐 지방 다녀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정서는 연속선 상에서 계속 흐르며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윗세대로부터 받은 뭔가 뭐좀안 좋은 그런 정서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내 세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분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아래 세대부터는 우리 때보다는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분화 수준이 높고 낮은 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적당한 경계, 거리를 잘 두면서도, 즉, 관계 안에서 연합되거나 의존적이거나 융합되지 않은 상태로도 안정적인 관계를 하고, 즉,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으면서 또 어떤 상황에라도 즉각적인 어떤 감정 반사, 감정 반응을 하지 않으며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분화 수준이 체크되시나요? 반대로 분화 수준이 낮으면 삶이 정서 반사 작용이죠. 감정 반응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개별성과 연합성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의존성, 융합의 욕구가 높고 또 동시에 자율성, 독립성이 부족하니까 눈치 보면서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많이 맞추는 삶이 됩니다. 마치 분화 수준이 높으면 전전두엽을 더잘 쓰는 사람인 거고 분화 수준이 낮으면 생존 반응에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편도체 반응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 김주환 교수님이 내면 소통에서 매번 그 말씀하시는 그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편안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 들어보셨죠? 아무튼 이런 상태를 제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보통의 사람들은 전혀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아는 이분은 이성적으로 컨트롤할 겨를도 없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버럭 화를 내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린 행동으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으로 전혀 화를 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보헨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에게 기저에 흐르고 있는 만성 불안이 있는데, 아까 그 상황에서 자신만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불안이 탁 건드려져서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자극이 되었는지는 그분의 주관적 경험에 달린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미 액팅 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사회적으로 다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더 내려가면 완전 그 미분화에 가까운 상태도 있죠. 여기서 잠깐, 보헤는 사실 이렇게 미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준 높은 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분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과분화라는 것이 사실 정식 심리학 용어는 아닙니다만 미분화의 어떤 상대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과분화라는 단어는 그 관계를 잃는 시간이라는 책을 쓰신 문유아 선생님이 언급하신 단어인데요. 뭐 과분화 말고도
어떤 교과서에는 완전한 분화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실 전혀 만성 불안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 수준으로만 존재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실제로 캐나다 마틴 로버스라는 심리학 교수님은 요즘 시대는 미분화만큼이나 과분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셨어요. 사실 보엔이 말하는 자아분화가 높다는 건 페밀리즘 쪽보다는 자아와 독립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나르시시즘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정서적 단절이 좀 자연스러워져 가는 그런 시대라 이 자아 분화 척도도 수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틴 로버스 교수님은 더 확장된, 즉 과분화까지도 포함된 자아 분화 그 스케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이런 자아 분화 수준이 늘 극단적으로 미분화 상태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완전한 뭐 너무 높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전에 그 화내면서 핸드폰 집어 던지신 분, 그 예시를 드렸던 분처럼 경계선에 이런 분화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만성 불안이 자극되어지는 이런 주관적 상황에서 툭 하고 불안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는 다들 기능을 잘 하면서 살아가요. 기능 분화 수준이란 것이 있어서 타고난 기본 분화 수준과는 달리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 과정 속에 있으며 또 어떤 상황적 맥락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 그런 분화 능력이 있거든요. 기능 분화. 근데 이 기능 분화 수준이 기본 분화 수준을 보완해서 좀 기능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관계 안에서 과대기능을 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은 과소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기능, 과소기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기본 분화 수준이 40인 여자가 자신처럼 똑같이 40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남편의 기능 분화 수준이 기본 분화 수준 말고요. 기능 분화 수준이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기능 분화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는 남편의 삶에서 불안 처리가 점점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건데 이렇게 남편이 과소 기능을 하게 되면 의존적이 되고 연합성 욕구가 올라가고 또 감정 반응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던진 뜨거운 이 불안 감자를 아내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기본 분화 수준이 같았잖아요. 아내의 기본 분화 수준이 높았더라면 남편이 이렇게 뜨거운 불안 감자를 나 살려주라고 막 불안을 마구마구 던져도 받지 않았겠죠. 기본 분화 수준이 높고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던진 뜨거운 불안 감자에 반응을 합니다. 아내도 불안해졌고 아내 자신의 불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능 분화 수준을 높여서 과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과대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본 분화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과대 기능을 한다는 거는 불안을 처리하는 적응 방식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겉으로는 과소, 과대라는 이런 다른 형태로 기능 분화 수준이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불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과대 기능 아내와 과소 기능 남편의 이런 콜라보레이션 악순환 도는 것이 이제 시작하는 게 느껴지죠. 예. 잠깐 멈춰볼게요. 너무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사실 제가 막 흘러가는 대로 정리를 한 건데 중요한 개념 뭐 한두 개, 두세 개, 한두 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오늘 이제 다루지 못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끄는 것 같은데 너무 길지 않게 하려는 저의 의도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